차에게 수도 안 줬고 삼참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의 4의 값을 구해야 결국 fx를 구해내서 f의 4를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도함수에다 2를 넣으면 0이래. 뭐 별로 뭐 식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얘가 중요하지. 먼저 보자. 당시 fx는 f'x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그러면 fx는 f'x로 나누어 우리 검산식 여기에다가 뭔가 qx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도함 내한테 딸랑 준 거는 뭔가 우리 이런 거 기억나지? 뭐 어떤 fx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여기가 qx라는 몫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등식이 안 변 x에 2를 넣어서 f의 2는 여기 2를 넣는 수가 다 빵이 돼요. 뭐 이런 거 이용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f 어떤 실근을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f'x는 x-2의 어떻게 실근을 가지고 이 뒤에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거 하나 준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fx는 x-2에다가 자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아까 아이고 굳이 당장 쓸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x-2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이렇게 qx 된 거야. 일단 됐어. 자 이거 안 적을게 일단.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 그래놓고 자 뭐 한다고 니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니를 날려버려야 돼서 여기에다가 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너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x에다 뭘 넣어? 니를 대입하죠. 우리가 수치 대입어. 자 그럼 f의 2는 얘가 2가 돼, 얘가 0이 되는 순간 다 날아가서 빵이네. 아 그래서 뭐 준 거야? f의 2가 0이다 한 게 준 거야. 고마운 애 나왔지? f의 2도 0인데 f'의 2도 0이야. 아 그러면 fx는 중근을 가져 x-2의 완전제곱. 그 다음 3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안 줬기 때문에 얘 모르죠.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자 fx는 x-2의 아이고 fx는 f'x의 qx다를 일단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fx는 x-2의 완전제곱에 ax 플러스 b인데요. f'x를 뭔가를 집어넣어서 적어넣어야 돼. 됐어? 아, 야, 근데 이거 f1이 야, 자, f1을 얘 하나 써놓고 좀 하자. f1은요, 1 넣으면 얼마야? 1이니까 a 더하기 b가 나오지.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왔어. 됐어? 자, 일단 여기다 적고 시작할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하나 써놓고 그 다음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를 여기다가 적어서 여기가 qx다를 써먹어야 돼. 내가 지금 문자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여기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일단 얘를 미분해 볼게. 자 얘를 좀 여기로 적자.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a. 근데 이렇게 적혀있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맨날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나올 때 fx는 x-2의 x-3의 qx 이런 게 있어야지. 2를 넣으면 다 날라가서 0이요. 3을 넣으면 다 날라가서 0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다고 인수분해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뭔가 하나 힌트를 더 있어야 된다고. 하나로는 안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x-2를 앞으로 빼면 여기 남은 거는 2ax 플러스 2b. 여기 남은 거는 a. 이런 식이지. 이해돼요? 자, 그럼 요 놈은 이제 여기서 끝났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x-2에다가 2ax 플러스 2b에 플러스 a. 여기에 qx 이렇게 된다.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얘가 좀 들어봐서 그렇지. 여기가 x에 마이너스 3이 돼 있으면 이게 다 날라가서 또 0이 되어 써야 되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x에 1을 넣으면 0이 되면 썼어. 그래서 얘는 없애야지. 등식이 안 변해. 얘를 나누는 거야? 나누는 상관없잖아. 지금 나눈다는 거는 나눠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너랑 너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 거야. 돼요? 그럼 x-2의 ax 플러스 b랑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 등식이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 모르는 qx를 날려버려야 되니까 요 놈이 0으로 만... 근데 저기 x-2 완전히 어 맞다.
다시 하자. 자, 얘가 뭐야? 이 AX 플러스 2B고 얘는 플러스 AX 그래 어쩐지 값이 이상하더라.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한 개 뺐으니까 한 개 남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2A니까 3AX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저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런 애들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이 모르는 놈을 날려버리려면 얘가 여기 되는 값이 또 필요하지. 됐어? 얘가 여기 되는 값은 등식이 안 변해 수치대 입법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 되는 값은, 얘가 여기 되는 값은 x는 얼마? 3a분의 2a 마이너스 2b 나오거든. 얘 우변으로 넘겨서 3a 나오는 거야. 그럼 자, 이 모르는 놈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결국 x에다 뭐 대입하는 거야? 3a분의 2a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얘는 우리가 얘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넣었으니까 우변이 다 날아가서 0이 돼. 이해돼요? 그럼 얘는 좀 계산이 더럽죠? 3a분의 2a-2b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그 다음 얘는 뒤에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x 곱하니까 3분의 2a-2b에다가 얘는 3분의 b니까 3분의 3b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 정리하면 3a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에다가 3분의 5 2a 플러스 b.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등식에 x에다 얘를 넣은 거야. 그럼 우변이 0이니까 얘도 당연히 0이 돼야지. 그럼 얘가 뭐인 거라고? 빵인 거야. 그럼 이게 빵인 거는 얘가 빵이던지 얘가 빵이던지니까 이게 빵이 되려면 2a 플러스 b가 뭐여야 돼? 빵이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이너스 1을 빼면 똑같이 2a 플러스 b가 나오거든. 얘돼요. 그럼 2a 플러스 b가 빵이고 얘가 빵이니까 두 개를 빼면 a는 얼마다? 3이다. a가 3이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가 나와버린 거야. 얘됐죠? 그래서 fx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a가 3이니까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럼 3승근이네. 얘 3 빼면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자, 그냥 F에 4 구하면 되니까 4는 얼마? 4고요. 3, 4, 12에다가 6 빼니까 6, 6은 얼마? 24. 됐어? 근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3의 X-2의 3중근이네. 됐죠?